햇빛이 아주 좋네요. 아, 날씨도 좋고 운전하기도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자유여행 모드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앞에 차가 많이 막히는데 뭐 그렇지만 뭐 테슬라는 차가 안만 막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아, 아주 편합니다. 손과 발이 편하고 앞에만 주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 이것처럼 편한 차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편하고 운전하고 쉬쉬할 때도 편합니다. 아, 카박도 하기에 좋고 트렁. 그리고 평상시에 게임을 좋아하시면 여기 모니터 큰 곳에서 게임도 즐기고 넷플릭스 영화, 요즘에 넷플릭스 재밌는 영화들이 많은데 넷플릭스 영화 또 계속 차에서 누워서 커피와 음료수를 먹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 볼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에서 나가기가 싫습니다. 앞에 차가 끼어드는데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차가 들어가면 그걸 맞춰서 하는 성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차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뒤에 오는 차가 잘 못 봤을 때 차선을 바꾸면 알람을 일으켜 줍니다. 뒤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주의지해라고 크게 울립니다. 응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차까지 이 차가 알아서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가 아니라 노부트 같습니다. 바퀴 달린 노부트. 완전 노부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계속 되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성능이 몇 가지씩 계속 향상됩니다. 차를 사면 중고차 되는 게 아니라 새 모델처럼 계속 향상되기 때문에 차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모델이 어떤 성능이 추가될 건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오늘 자유주행 모드 마치겠습니다.